저는 지금 탑승 수속을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원래 국수를 먹으려 했는데 20분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바게트 햄 샌드위치. 초밥을 시켰는데요. 일본에서 먹는 초밥. 제가 와사비를 못 먹어요. 그래서 와사비를 빼고. 편식 아니에요. 이게 코가 너무 쏘는 느낌이. 근데 와사비가 별로 안 매워. 얘 한번 먹어봐. 줄까? 아니다, 맵다. 현지의 맛이다. 첫 라멘 시식 차슈 라멘. 일본에서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거든요. 국물이 완전 뭐라든지 완전 진해서 꾸덕꾸덕한 느낌. 보여달래요. 맛있는데?
진짜 진하다. 약간 깊은 육수 올려낸 맛. 마지막 밤, 아쉬운 마음에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후, 진짜 날씨가 다한 여행이었다. 유니버셜, 일본 유니버셜 후기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은 해외를 몇 곳 다녀봤지만 그렇게 다 스케줄만 하고 돌아와서 거리를 걸어본 적이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오늘이, 이번이. 그래서 정말 더 뜻깊었고, 역시 여행이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느끼는 게 많아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진짜 너무 대만족, 대성공.